오늘은 팔보채예요. 이런 거 팔더라고요. 어떻게 저거죠? 밀키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약간 따서 돌리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따야지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따서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2분 3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그래요. 좀만 기다리세요. 짠, 기대하시라. 굉장히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근데 가격이 좀 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용물이 좋다 보니까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먹어봐야겠죠? 이 꼬리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꼬리를 항상 안 자르더라고요. 불편하게. 과연 어떤 맛일까? 그냥 술안주죠? 이거 말고 그 함박스테이크 불고기 에 뭐죠? 튀김이 아니라 돈가스도 있었는데 그게 더 먹음직스러운데 저는 이런 해물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쁘게 잘랐죠? 이마트에 샀어요. 생각보다 매콤하고 짠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좀 아쉽네요. 싱겁다고 할까? 근데 그런 맛을 먹는 거죠? 찰보채를 먹을 줄 몰라서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흐려? 수저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수저 갖고 왔고, 이거 세일하길래 키위도 사왔죠? 키위도 먹으면서, 세일한 키위. 먹으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시다. 뭔가 뻑뻑한 게 있네요. 무신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돈까스도 사올게요. 맛있다. 나쁘지 않네요. 짭짜름하네요, 이거는. 새우죠? 이게 7,000원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싼 거고, 어떻게 보면 비싼 거고. 식당에서 먹으면 만원어치가 넘어가죠?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거 한번 먹어주고,
이게 잘안 익었어요. 으쌰. 으쌰. 이 맛이, 그렇게 제가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런 거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특유의 맛이 있어서, 원래 이런 맛을 먹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은지 칼집을 이렇게 예쁘게 냈어요. 이런 맛을 좋아하는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먹었네요. 다음에 안사 먹어야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네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으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